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20대 총선이 반년 남짓 앞으로 다가왔고 벌써부터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표심을 반영하는데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라고 권고까지 했는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두 거대 정당들은 기득권을 즐기면서 거부하거나 다른 당 탓을 하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앞으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시민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대한식당이라는 음식점이 있어. 우리 동네에 하나뿐인 음식점이지. 주민 100명은 모두 이곳에서 식사를 해. 이 식당에서 파는 건 짜장면과 짬뽕이야. 매일같이 짜장면 60그릇과 짬뽕 40그릇을 만들어서 팔아. 사람들이 그럭저럭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맨날 짜장면하고 짬뽕만 먹으면 좀 물리잖아. 그것도 몇십 년 동안. 다수는 아니지만 짜장면과 짬뽕은 이제 그만 먹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아, 좀 이제 다른 것도 먹어봅시다. 우리도 좀 냉면이란 걸 먹어보고 싶다. 주민들은 각자 먹고 싶은 걸 적어내기로 했지. 일종의 투표를 한 거야. 투표함을 열어보니 짜장면 43표, 짬뽕 37표, 냉면 20표가 나왔어. 주민들은 모두 각자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지. 음식 나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주인장이 가져온 음식을 보니 짜장면이 51그릇이고 짬뽕이 42그릇인 거야. 냉면은 7그릇 뿐이고 분명히 투표 결과는 냉면이 20그릇이었는데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냉면을 주문했지만 냉면을 받지 못한 13명의 주민이 따져 물었어. 그러자 대한식당 주인은 이렇게 말했지. 아, 그냥 쳐 드셈. 지금 보신 만화 조금 황당하시죠? 실제 현실에서 이렇게 배짱 장사를 하는 사장님은 없겠죠. 그런데 이 상황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를 만화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실제 개표 결과를 볼까요?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합쳐서 유권자들이 던진 표는 무효표를 빼면 모두 4,300만 표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짜장면은 43% 정도, 민주통합당, 짬뽕은 37% 정도를 득표했습니다. 전체의 80% 정도입니다. 나머지 20%의 표는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 등 소수 정당들과 무소속 후보들, 냉면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51%, 민주통합당이 127석으로 42%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의석의 93%입니다. 다른 정당들과 무소속 후보들은 불과 21석, 전체 의석의 7%밖에는 얻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초과로 얻은 의석은 13%, 39석인데요. 새누리당이 24석, 민주통합당이 15석씩 나눠 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에서 보신 만화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난 19대 총선에서 투표한 유권자 100명 가운데 13명은 이렇게 냉면을 시켰는데 시키지도 않은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어야 하는 상황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의석으로 반영되지 않는 유권자 표의 비중을 불비례성이라고 하는데요. 한 네덜란드 학자가 36개 나라를 대상으로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선거 결과를 조사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불비례성은 36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훨씬 높았고 가장 불비례성이 낮은 네덜란드보다는 무려 20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왜 이렇게 민의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민의 왜곡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사표 발생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에 사표 발생 정도가 거의 50%예요. 매 총선마다 천만 표 정도가 죽어요. 그러니까 2천만 명이 선거에 참여한다면 그중에 반 정도가 사표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은 그 사표가 된, 사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원했던 정당 선호는 무시된다는 거죠. 사표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가 지역구마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게 정당투표와 비례대표제도지만 의석수가 너무 적다 보니 효과는 미미합니다. 비례대표제와 소선거 비례대표제를 섞는 나라, 그것을 이제 혼합형선거제도라고 하는데 그 혼합형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선진국 중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적어요. 그 비중이, 비례의석이. 그건 정말 창피할 정도인데 그걸 왜 둬? 이라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18% 돈다고 의미가 없거든요. 지역별로 나눠서 보면 득표율과 의석의 차이, 즉 민의 왜곡은 더 심각해집니다. 대구의 경우 지역구와 정당 투표를 합한 207만 표 가운데 새누리당이 얻은 표는 62% 정도에 불과했지만 의석은 100%, 즉 12석 모두 차지했습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은 38%의 대구 유권자들은 원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대표로 새누리당 의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뭐 해봐도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뭐 투표를 뭐 포기하거나 이런 분들도 주변에 많이 보이고 그런 게 더 안타깝죠. 광주에서는 117만 표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58%를 득표하는 데 그쳤지만 의석수는 8석 가운데 6석. 75%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특정 지역을 한 정당이 독점하는 지역주의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 구조가 뭐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이제 우리 대구 지역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 네, 그리고 찍어줘도 안 되는데 하는 어떤 이런 자꾸자기? 예.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있죠.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대구 지역에서는 야당이나 진보정당 그리고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 세력이나 그 정치를 하겠다라는 정치인들이 클 수 없는 어떤 그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 조금씩 고착화 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선거구마다 유권자 수가 너무 차이 난다는 겁니다. 현행 선거구대로라면 가장 인구가 많은 인천 서구 강화갑의 경우 8월 말 기준으로 35만 600명이 국회의원 1명을 뽑게 됩니다. 반면 가장 인구가 적은 광주 동구는 유권자가 10만 100여 명에 불과해 한 표의 가치가 최대 3.5배까지 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이는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라며 현행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까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2대 1 이내로 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거구를 다시 정하고 선거제도도 개편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선거구별 인구 차이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이 기회에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 시민봉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제도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두 거대 정당들의 결정적으로 유리하고 이외의 정당들에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규칙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 거대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표는 사표가 되고 그들의 요구는 정치에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자신의 요구를 정치에 반영할 길을 잃은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문제가 많은 선거제도를 대체할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현덕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선거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사실 올해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정당 지지로 의석수에 불비례성. 두 번째, 시도관 또는 권역관 인구수와 의원 정수의 불비례성. 그럼 세 번째가 지역주의의 문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고민에서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나왔던 안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하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의원 정수는 현재 300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하지만 246석인 지역구를 200석으로 축소하자는 것이어서 국회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최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수를 244에서 249석 사이에서 정하겠다고 밝혀서 20대 총선은 현 의원 정수 300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선거제도의 대안은 무엇인가? 전국 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고 지역구 당선자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19대 총선의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보면 새누리당 137석, 민주통합 117석, 통합진보 33석, 자유선진 10석의 결과가 나옵니다. 54석인 비례대표는 새누리당 10석, 민주통합당 11석, 통합진보당 26석, 자유선진 7석으로 분배됩니다. 이렇게 되면 19대 총선 결과에 비해 새누리당은 15석, 민주통합당이 10석 줄고 통합진보당 20석, 자유선진당이 5석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처럼 3% 이상의 득표율을 거둔 정당들에만 비례대표가 배분된다면 각 당의 의석은 실제 득표율보다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어느 당이 의석을 더 차지하고 덜 가져가냐는 논란은 해소됩니다. 정당이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로부터 받은 지지율만큼 또는 득표율만큼 의석으로 전환이 되어지기 때문에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이라는 걸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정당 득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표가 사표가 되는 경향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의원 정수를 확대하면 좀 더 포괄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지난 1988년 13대 국회 이래 25년 넘게 의원 정수는 300명 선을 유지해왔습니다. 13대 때 의원 1인당 인구수가 14만 5천 명인 반면 지금은 16만 8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13대를 기준으로 증가한 인구수를 반영한다면 의원 정수는 최소 36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셈입니다. 그동안 예산은 21배, 법안 처리 수도 14배 넘게 커졌다는 점도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걸러지거나 감독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부처에서 뭐 방위산업비리라든지 자원외교 비리 이런 데서 터지는 게 몇억 단위가 아니라 수십조 단위로 사고가 나고 있는데도 이게 걸러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결국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사이즈가 안 되면 그 피해는 유권자들이 본다.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특권 내려놓기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선 개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세비 삭감을 포함한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래서 이제 특권 의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버신 국회의원을 늘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보는데요. 의원 수를 360명 이상으로 늘리면 선관위가 제안한 지역구대 비례비율 2:1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가능해집니다. 지난 19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먼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하면 서울 74석, 인천, 경기, 강원 118석, 부산, 울산, 경남 58석 등으로 우선 분배됩니다. 여기에 정당의 권역별 투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해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하면 새누리 33, 민주통합 18, 통합진보 6, 자유선진 1석이 됩니다. 여기에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뺀 뒤 민주통합 15석, 통합진보 6석, 자유선진 1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이 36석으로 배분 의석수를 3석 넘기게 되는데 이는 초과 의석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권역 비례로 명부를 쓰다 보면은 지역에서 유능하고 좋은 정치인을 발굴을 하게 되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고 아는 사람이 비례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비례대표 제도가 좀 더 유권자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은 호남 제주 권역에서 5석, 민주통합당은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도 6석을 얻게 돼 비례성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초과 의석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도적 안정성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쟁에는 공정한 규칙이 필수적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공감대가 마련된 마당에 어느 당이 의석을 더 차지하고 덜 가져가는가 하는 논란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에 이바지하는 방안으로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 이처럼 좋은 대안이 있지만 6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현행 제도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250여 개 시민단체들은 처음으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지난 3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역구의 인구 편차를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이 논의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5월에는 국회 소속이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로 바꾸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하는 선거구 획정안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해 한 차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내용은 손댈 수 없도록 했습니다. 획정위의 위상과 권한이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겁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각 정당, 학회, 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9명의 선거구 획정위원을 추렸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한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국회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주지 않자 선거구 획정위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무작정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획정 기준 등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선언한다. 획정위는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손을 놓은 사이 지역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각각 쏟아져 나왔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새누리당 전북도당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300명 넣은 무슨 악이고 300명 지키는 선이고 다양한 선거제도를 논의하다 보면 다 증언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획정위원들은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니고 그다음 오늘 그 의원들 매시고 이제 이렇게 그 의견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제가 지울 수 없는 느낌은 우리 권한 밖의 일들을 주문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선거구 획정위는 지역 선거구 수를 244개에서 249개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246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할 경우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들거나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행 54석에서 줄어들 가능성만 남아있습니다. 현재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일까?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300석과 현행 선거제도를 고수한다는 전제 아래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도 취지는 좋다고 말하지만 실제 적용에는 부정적입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은 권역 분류 기준, 의석 배분을 위한 기준 득표율, 그리고 전문가 영입을 위한 기존의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등 특히 의석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이므로 실제 적용에는 곤란한 측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8월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4대 원칙,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의 원칙, 특히 평등선거 원칙에 충실한 제도라며 1인 1표라는 등가성과 유효투표의 절반에 달하는 사표 방지를 위해 꼭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정당명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도 숫자를 대폭 늘리고 최소한 저희는 뭐 1대1이 목표지만 2대1까지 만들고 그리고 그 비례대표 배분 방식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 배분이라고 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요즘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된다고. 지금의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 이것부터 한번 고쳐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200여 개 시민단체는 처음으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의석을 정당별로 우선 배정하고 배정받은 의석은 지역구 당선자들로 먼저 채운 후 남은 의석은 비례대표로 채우자는 겁니다. 국회의원 수도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까지 늘리고 비례대표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지금보다도 비례대표 54석인 것을 더 줄이고 그만큼을 지역구로 더 늘리는 최악의 경우만큼은 막아야 된다 생각됩니다. 이번 가을 내년 연초까지 국회에서 그런 최악의 방안이 나오지 않도록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야는 9월 23일 정개특위를 열었지만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기존의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단순히 그 농어촌 의석수 또는 선거구 의석수의 증감에 대해서만 지금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지금 정치개혁에 대한 또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인 어떠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두 거대 정당이 손익계산을 따지는 사이 시간은 흘러가고 민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정해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재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태용구 선생님 좀 모시겠습니다.
사모님 이도 안 해주시는 거 아니세요? 못다 그러다 기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원수져요? 제가 지금 50대 제가 완전히 중반 50대 완전히 중반이야 완전 키워가지고 완전히 중반이야 이대로 가면 새누리당의 반대와 새정치연합의 방조로 선거제도 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당의 정책을 연구하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지역주의는 완화되지만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붕괴된다고 분석했고 당의 주요 인물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당론으로 정한 바도 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를 핑계대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두 거대 정당들의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요? 해답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호통쳐서 방울을 달아줘야 합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이 얻은 표는 62% 정도에 불과했지만 의석은 100%, 즉 12석 모두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정당 선언은 무시된다는 겁니다. 아, 그냥 쳐드셈. 전국 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 정수를 확대하면 좀 더 포괄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여야는 9월 23일 정개특위를 열었지만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민주적인 어떤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